분명히 같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또 같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부사입니다. 저 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부사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시간으로 배울 부사는 바로 정도부사입니다. 정도부사. 이게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제한하고 수식하는 품사로 정도, 범위, 시간, 빈도, 부정, 어기 등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 중에서 이 동사는 어떤 동사죠? 그렇습니다. 바로 심리동사입니다. 바로 형용사와 심리동사 앞에서 이것들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도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예,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부사를 한 12개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들 같이 한번 읽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헌, 타이, 끙, 쥐, 시펀, 페이창, 뚜어, 뚜어머, 팅, 지, 요치, 샹당, 지후, 그렇죠. 자, 번역 보십시오. 번역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갑니다. 헌, 타이 무슨 뜻이죠? 매우란 뜻입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매우, 타이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뜻은 다 똑같아요. 그냥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말의 그 느낌, 매우, 굉장히, 아주 다 똑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끙, 덜한 뜻이죠. 그 다음에 쭈이, 어떤 것들 중에서 최고란 뜻이겠죠. 시펀, 매우란 뜻입니다. 페이창, 매우란 뜻입니다. 뭐 매우, 굉장히, 대단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뚜어, 뚜어머, 이것은 뭐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팅, 무슨 뜻이죠? 매우란 뜻입니다. 지, 매우란 뜻이죠. 요치, 특히란 뜻입니다. 뭐뭐 중에서 특히, 뭐 요렇게 번역이 되겠죠. 샹당, 뭐 상당히 매우죠. 샹당, 하오, 상당히 좋다, 매우 좋다, 똑같은 말이겠죠. 지후, 거의란 뜻입니다. 예, 이 12개의 정도 부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문장 읽어볼까요? 他是很好的老师. 무슨 말이죠?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 문제 없죠,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는 문장입니다. 그럼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他是太好的老师.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좋은 선생이다. 맞습니까?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저 문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죠? 자,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는 객관적이고 타인은 주관적인 것을 나타낸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무슨 말이죠? 객관적이란 말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벌써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他是很好的老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은 뭐라 했습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했어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매일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他是太好的老师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 좋은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苹果手机 太贵 무슨 말이죠? 아이폰은 너무 비싸. 애플 전화기는 너무 비싸.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타이 대신 헌을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넣어볼까요? 苹果手机很贵 무슨 말이죠? 애플 전화기는 너무 비싸.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에서 타이 꼬이 무슨 말입니까? 타이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애플 전화기 너무 비싸. 나는 내가 어떤 전화기를 사러 갔어요. 전화기를 사러 갔는데 애플 전화기는 대충 한 5,000원이면 사겠지? 런민비로 5,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0원이면 사겠지? 갔는데 얼마입니까? 6,000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죠? 타이 꼬엘라. 맞죠? 내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헌꾸이는 뭐죠? 애플 전화기, 바로 빙고쇼지,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비싼 축에 속하죠. 다른 전화기들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 전화기는 비싸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跑得比我更快 무슨 말이죠?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뛴다. 저기 보시면 부사 更이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보실까요? 更은 비교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들은 비교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更 같은 경우는 비교문에 쓸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문장 보실까요? 他跑得比我很快 무슨 말이죠? 그는 나보다 매우 빨리 뛴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껑 정도만 비교문에 쓸 수 있지 나머지 부사들이 일반적으로 비교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틀린 문장이 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겠죠. 他跑得很快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빨리 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단어 설명해 놓은 거 밑에 한번 보실까요? 형용사 앞에 헌을 사용하면 평가를 나타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교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죠? 他跑得很快 이것은 평가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막 뛰고 있어요. 쟤 빨리 뛰는데?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헌을 빼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跑得快 어떤 느낌이죠? 쟤는 빠른데? 이 느낌. 他跑得快我跑得慢 쟤는 뛰는 게 빠른데 난 너무 느려.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헌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있는 헌 같은 경우는 뭐라죠? 평가를 나타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이 빠져버렸을 때는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텐 렁 어떤 느낌이죠? 오늘은 춥다. 이 느낌은요. 진텐 비주어텐 렁 바로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진텐 헌렁 이러면 무슨 말이죠? 오늘은 굉장히 춥다. 오늘 날씨가 춥다라는 것 그 자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더 청지 쭈이하오 그의 성적이 제일 좋다. 몇몇 학생의 성적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저 쭈이의 느낌 오십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쯔글은 도하와 쯔글은 도모하와 느낌 오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아. 굉장히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설명 보실까요? 뚜어나 뚜어머는 감탄문에 사용되고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과장의 어감과 강한 감정적 색채가 드러난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살진 않았습니다. 그 느낌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쩌글은 도하와 느낌 오십니까?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아. 그겁니다. 자, 우리는 이 뚜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써가지고 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니 뚜었다, 뚜어까오
이런 식으로 얼마나 크니? 얼마나 높니? 이런 식으로 뭘 만듭니까? 물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음을 만들 때 쓰는 형태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정도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뚜어만 써도 되고 뚜어 뭐를 같이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学习挺努力的.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문장에서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타. 우리말에서는 주어는 탑니다. 그는 맞아요. 그 다음에 수라는 공부한다죠. 그 다음에 열심히는 뭘로 적혀있죠? 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 문장을 보시면요, 우리말과 좀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타쉐시입니다. 수라는요, 누리. 그렇죠. 그럼 팅은 뭐죠? 사어입니다. 부사는 책에 보시면은 부사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사어란 표현은 사어입니다. 부사는 100% 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어라 적어도 문제가 없고 혹은 저가 하는 식으로 사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시면은 他学习挺努力的.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도 번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가 공부하는 것은 매우 열심히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저것은 他学习挺努力的.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挺은 회화상에서 많이 쓰이고 험보다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굉장히 의외일 겁니다. 많은 학생들은 挺이 험보다는 더 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험보다는 약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이샤오더와 자주 같이 호응해서 사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딩누리더, 딩누리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十分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이 十分의 느낌은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十分 앞에 뿔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넣어볼까요? 我不十分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이렇게 이 실펀 같은 경우는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사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我非常喜欢他.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것도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못 읽겠습니다. 왜? 이런 말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해가시죠? 저렇게 저 실펀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부정형으로 쓸 수가 있다. 실펀의 느낌은 어떻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했다. 부정이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我非常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문제 없죠? 자,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非常은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非常喜欢.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됩니까? 이 非常만의 특징이죠. 읽어볼까요? 我非常喜欢他. 나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非常은 together를 사용할 수 있다. together는 뭡니까? 동사 앞에서 상황을 만들어주는 구조조사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부사에는 일반적으로 저 구조조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읽어볼까요? 天气非常的冷。날씨가 굉장히 춥다. 어떻게 저 문장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非常은 형용사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일 때 무슨 뜻이죠? 뭐 예사롭지 않다, 뭐 대단하다, 뭐요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날씨가 예사롭지 않게 춥다. 그렇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非常이 바로 형용사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서 형용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번역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렇지만 저런 형태의 문장을 보셨을 때는 그냥 굉장히 춥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道菜我觉得好吃极了. 무슨 말이죠? 지 같은 경우는 매우 굉장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 지는 어떻게 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 자리에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느낌 오십니까? 저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도 보호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쟤는 부사예요.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의 위치는 어디죠? 부사는 100% 부사어가 된다 했어요. 그럼 저지 같은 경우도 하우츠라는 저 형용사 앞에 올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这道菜我觉得极好吃. 무슨 말입니까? 이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문제 없습니다. 왜? 지는 부사니까. 그러니까 지하오, 지피아오량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오지에러, 피아오량 지에러를 썼어요. 근데 저지 자체는 부사니까 지하오, 지피아오량 다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는 어떤 형태나 행동이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바로 정도보호로 쓰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가장 높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저 정도보호를 씁니다. 맞죠? 지는 상황어로도 쓰이나 서면어나 고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황어로 쓰인다. 바로 부사는 100% 뭐가 됩니까? 상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형용사 앞에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오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회화상에서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서면어 혹은 고어에서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저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은 그냥 매우 어떻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漂亮极了, 好极了, 帅极了, 酷极了, 好看极了. 외우십시오.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喜欢读书, 尤其喜欢读经济书. 무슨 말이죠?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경제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자, 요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치는 여러 가지의 사물과의 비교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치의 번역은 어떻게 되죠? 특히라고 번역이 되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老师 对他的评价相当好. 무슨 말이죠? 선생님은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相당, 무슨 말이죠? 相당은 헌과 비슷한 뜻이나 헌보다는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외우십시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是我几乎忘了. 이 일은 나는 거의 잊어버렸어. 자, 지후에 대한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정한 정도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거나
비슷함을 나타내며 부정형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긍정형에 자주 사용한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적을 때 보면은 확신을 안 한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얘기를 안 한다. 왜?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지후 같은 경우는 긍정형에 자주 사용합니다. 부정형에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HSK 배우신 학생들 보시면은 지후랑 비슷한 거는 차디알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놓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맞습니다. 맞기도 하지만은 틀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디알 迟到 무슨 말이죠? 늦을 뻔했다. 차디알 没迟到 무슨 뜻이죠? 늦을 뻔했다. 차디알 买到 무슨 말이죠? 살 뻔했다, 못 샀다는 뜻이죠. 차디알 没 买到 못살 뻔했다 무슨 말이죠? 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차디알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안 좋은 뜻이 왔느냐, 혹은 일반적인 뜻이 왔느냐, 부정형이냐, 부정형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지만 지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분명히 같다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또 같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저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我几乎忘了. 예,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